21세기 미래의학의 핵심인 줄기세포 0. 차병원 줄기세포의 역사는 대한민국 줄기세포의 역사입니다. 대하줄기세포, 제대혈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를 총괄하는 통합적인 연구와 수많은 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로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소로 차병원 그룹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성남 차움 국제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는 차병원 그룹의 새로운 비전이자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탄생하는 메카가 될 것입니다. 차병원 그룹 ACT사와 공동 개발한 망막 세포 치료제로 2010년 세계 두 번째로 미국 FDA 임상 시험 허가를 받는가 하면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대하줄기 세포 치료제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료제가 전무한 노인성 황반 변성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된 이 세포 치료제는 현재 성공적인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이 완료될 경우 인류 난치병 치료제의 신기원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로 개발 완료될 것입니다. 네, 세계적인 미식 축구 스타가 한국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특이합니다. 다친 무릎을 줄기세포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병원 줄기세포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미국의 세계적인 미식축구 스타인 테렐 오웬스가 치료차 방문하는가 글로벌 명사들이 줄기세포의 보관을 위해 차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보관 상품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광상품으로 이미 개발된 바 있으며 잭 니콜라우스, 마이클 조던 등이 치료를 받는 의학센터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최고 스포츠 메디슨 그룹인 앤드류 그룹과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 11월에는 세계 최대 학회 중 하나인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차병원 그룹의 차광열 회장의 이름을 딴 차광열 줄기세포상을 제정해 다시 한번 줄기세포 관련 차병원 그룹의 저력을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뇌성마비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탯줄 혈액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증세를 호전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재원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는 제대혈 줄기세포로 뇌성마비 치료제를 개발해 성공적인 임상을 하는가 하면 대하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혈액을 개발하기도 했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제를 개발해 3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미래, 질병 없는 삶을 위해 차병원 그룹의 줄기세포 연구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생산과 임상치료를 통합한 성남차움 국제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의 시작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